S&P 네. 4,100원에 30%요. 예. 최근에 사셨나요, 이거? 아니요, 22. 어, 이거. 아, 21년 동안인가 샀어요. 어,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그때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6,000원대인가 사가지고 물타기해서 지금 네. 만들어 놓거든요. 네, 그렇구나. 힘들지 않으세요, 이거? 어, 그, 힘들어요. 어, 이 주식 잘 모르시죠? 네. 이제 꺾이는 자리예요. 이거는 이제 레벨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네. 이, 잘 이렇게 보면 분봉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이제 분봉이라 그래요. 이렇게 분봉. 이거 보면 네. 지저분해요? 안 지저분해요? 흐름이? 이게 지, 이게 뭐 지저분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죠? 네. 네. 이거 뭐 이런 종목들은 유통 물량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물량이 없다고 흔히들 얘기해요.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네. 말아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거래가 없는 것들. 이렇게 거래가 단봉들이라 그래요. 이거 보면 단봉이죠? 되게 봉들이 네. 작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올라갈 때도 막 꾸역꾸역 올라가지만 빠질 때도 되게 많이 빠져요. 근데 이번에는 레벨업 되는 시기예요. 꺾어서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고점 잡고 저점 잡고 네. 여기 중간까지 잡아서 N자라 그래요. 이런 거는 N파동이라 그러기 때문에 이래 들었다가 다시 꺾어 올라가요. 그때 팔면 되고요. 쭉 끌고 가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올해는 가격은 네. 얼마냐면 43,000원? 아니 4,300원. 4,300원까지는 아,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업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때 꼭 파시길 바래요. 예, 그럼 좀 더 물 타도 될까요? 아니, 이 거래가 없어서 안 돼요. 거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래. 예, 거래가 없다고 하는 것들은 유통 물량이 작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이거 봐봐요. 600주, 200주 막 이러잖아요. 300주 막 이러잖아요. 이 거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이 종목을 많이 사면 힘들어요.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졸졸졸졸 흐르고 그다음에 올라갈 때도 한 방향으로 가지만 떨어질 때도 한 방향으로 계속 빠졌다가 다시 한 방향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물량을 늘리면 안 돼요. 어,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4,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는 갈 수 거예요? 있어요. 네, 그때까지 홀딩 하시면 돼요. 오래 갈 수 있나요?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린다고요? 네, 네. 이건 바로 아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탄력이 없는 거라 오래 갈 수가 없고 추세를 만들어서 가기 때문에 지금은 저종이기 때문에 다시 레벨업이 돼요. 이거 N자라 그래요. 이거 꺾어 올라갈 때 또 네.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어, 4,300원까지 쭉 끌고 가도 돼요. 실적 등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